안녕하세요. 노틀담입니다. 오늘은 한자를 쓰는 순서, 필순을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쓴다. 위에서 아래로. 두 번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세 번째, 가로액과 세로액이 교차할 때는 가로액을 먼저 쓴다. 가로액을 먼저 쓰고, 세로액. 네 번째, 삐침을 먼저 쓰고, 파임을 나중에 쓴다. 다섯 번째,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여섯 번째, 밖에서 안쪽으로 써 나간다. 밖을 먼저 쓰고요. 안으로 써 나갑니다. 일곱 번째,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꿰뚫는 획, 나중에 씁니다. 여덟 번째,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찍는다. 오른쪽 위의 점이요. 나중에 찍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받침은 나중에 쓴다. 받침을 나중에 씁니다.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액과 세로액이 교차할 때는 가로액 먼저 쓰고 세로액을 나중에 씁니다. 삐침 먼저 쓰고 파임.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 먼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써 나갑니다. 그리고 꿰뚫는 획은 나중에 씁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점도 나중에 쓰고요. 받침도 나중에 씁니다. 이런 식으로. 네, 오늘 한자 쓰는 순서 9가지를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